성경의 모든 표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무선적으로 읽어야 된다. 감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죠. 논리로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신다는 것.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를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을 읽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아주 철저히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하여튼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지키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무선적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당시에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생각을 다른 바리새인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세리나 죄인들이나 문둥병자들이나 중풍병자 이거 다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이야. 근데 막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고쳐줘. 예수님이 별로 뭐도 붙이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적어도 네가 문둥병이 나으려면 지금부터 회개해. 예수님이 병 고칠 때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가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그런데 한 번도 회개하란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집사님 회개하셔야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죄 지은 게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열 받아서 지금 암을 주셨으니 회개하셔야 나을 겁니다.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안 댕기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회에 나오셔야죠. 그게 그냥
그래서 나는 지금 암 때문에도 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교인들이 방문 와가지고 회개하는 바람에, 네. 아이고, 집사님이 그동안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던데, 결국 이렇게 됐군요.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이상하단 말이야.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리가 좀 멀어. 멀리 서서. 거리가 머니까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쳤어. 그리고 문둥병자가 이렇게 10명이나 되면 사람들 눈에 다 띄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면 가끔 이제 우연히 접근을 하지만 그 10명이 되니까 접근을 오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몰려서 따라댕겨.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돌 들고 때려요. 너희들 절로 가라고. 문둥병자 병 없는다고. 그래서 또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되니까, 그룹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다 뭐예요? 가다가 다 나버렸어. 사실 문둥병자들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주라 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낫다라는 얘기예요. 왜? 문둥병자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이 의사였거든. 그래서 아 이거 문둥병 맞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확진을 하면 그때부터는 격리야. 뭐 집에 격리시키는 게 따로 살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다리 밑에 동굴 속에 이런 데서 문둥병자들끼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너 이거 문둥병 맞아. 그리고 이거는 문둥병인데 제사장이 진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나았네. 이 나았다는 것도 제사장이 진단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한테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몸을 보여라.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낫다는 말이에요. 그 아닌 게 아니라 가다가 어떻게? 나버렸어. 가다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회개하란 말이 있어요. 회개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하죠? 낫기 전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낳고 나니,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기를 낳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낳고 나서,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낳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다 받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랐다.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낳고 나니, 와, 나는 뭐요? 자, 이제 앞으로 회개 열심히 해야 낫겠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공부했는데, 예, 네. 이 탕자가 집에 아버지한테 돌아오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을 세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은 왜 하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됐어. 굶어 죽게 돼가지고, 지금 살 길은 어디밖에 없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래야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나를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왜? 일꾼으로 취직해서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건 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밥값은 밥을 얻어 먹어야 내가 안 죽을 텐데. 아, 그래서 밥을 얻어 먹으려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밥을 공짜로는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밥값이라도, 아버지, 제가 밥값은 할게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취직 자리만 주십시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탕자가 그렇게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 죽일 놈의 자식이야. 호적에서 밥벌여야 돼. 네? 그렇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 탕자는,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고 그렇게 집을 떠나고 도망갈 것을 아버지는 뻔히 알면서도 그 재산을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그거를 아들이 탁 받았을 때, 이거는 너무너무나 의외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그 안에 든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재산이란 것은, 유산이라는 것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들일지라도, 그런 망나니일지라도 아버지가 재산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들이다라고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뭐? 재산 달라고? 너는 꺼져. 나가, 이 자식아. 너는 내 아들 더 이상 아니야. 이런 조건적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놀랬어. 사실은 뭐 아버지가 재산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을 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네가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못되게 굴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더 이상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은 만약에 제가 아버지 곁에서 뭐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기만 해봐. 어떡할 거라?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아들은 굶어 죽어도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 망나니가 떠날 때부터 자기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그렇게 보여줬다 이거죠. 나는 너에게 이런 아버지야.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냐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런 인간이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뭐요?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자식이 돌아오면 잡아서 어떻게 해? 잡아서 동네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놈을 죽여야 돼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못 돌아오기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마디 할 기회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급해. 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 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아 거지가 온다 저거 내 아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달려가. 이 달려가라는 말은 뭐 뛴다는 말인데 그냥 뛴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에도 그냥 달린다 그러면 run이야, run. 그렇죠? run. 이 달려가는 그냥 run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dash예요. dash는 뭐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가라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올림픽 대회에서 100m 주자들이 뭐예요? 쏜살같이 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노인이 그렇게 달리면 절대 안 되게 돼서 그러나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들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뭐요?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부터 맞춰. 만약 동네 사람이 봤을 때, 오, 이 아버지가 뭐요? 쏜살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입을 탁 맞추면 못 죽이잖아.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아버지는 쏜살같이 뛰었어요.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 맞추니, 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거 이제, 미리 준비한 뭐예요? 미리 준비한 대사를 왜요? 이 대사를 왜, 이 대사에는 아버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지금 위험해. 동네 사람들 보면 큰일 나. 그, 일단 뭐요? 그 더러운 돼지 우리 냄새 나는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랬대. 제일 좋은 옷! 옷부터 내고 신발하고, 그리고 반지도 가지고. 급해요. 왜? 그래야 동네 사람들한테 안 맞아주고,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 아주 성공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러면서 반지를 껴라. 왜? 그 당시 반지라는 것은, 가문을 표시하고 그 반지를 끼고 있어야만 이 사람은 그 집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요? 신을 신기래. 이 거지 거쳐 있으면 뭐요? 와, 이거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다. 이 말이에요. 먼저, 제가 아버지 곁에서면 어떻게 할게? 저기, 와.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누구 없느냐? 그럼 이제 하인대로, 네! 문 닫아 걸어라. 문 닫아 걸고, 이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먼저 회개부터 해.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는 이래가지고 잔치하자는 거야.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내 아들은, 일꾼 아니야. 이내 아들은.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새끼는 도망간 새끼야,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도망간 놈 돌아왔다고 안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 제가 아버지부터 하면 토끼 놈이 다시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그리고 그 잃었다가 돌아온 것은 그건 나에게는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우리가 상상을 불허한다. 그래서 오늘 지난 아침 시간에 이제 그 우리가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 자, 분명히
도망갔다가 돌아온 놈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잃었다가, 이것도 무슨적 표현이에요? 감성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사실대로 말하죠. 이 자식이 내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래서 재산을 갖고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왔다. 배가 고파서. 그게 사실이지. 하나님은 그 사실은 놔두고, 나는 얘가 어쨌든 돌아와서 뭐예요? 나는 너무나 기쁘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람, 자기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사람들을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렇게 병, 문둥병자, 그 당시에는 문둥병, 중풍병, 그런 모든 병은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뭐예요? 저주, 형벌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자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막 고쳐버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헷갈려 안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못 고치는데. 왜? 그 병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 그 병을 아무 조건 없이 고쳐버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게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이제 당황하고 있어.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만은, 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는 그 가르침이나 하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볼 때,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밤에. 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볼 때 낮에 예수를 찾아오는 걸 보면 큰일 나. 아시겠죠? 지금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가짜다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원으로서 잘 알려진 사람인데,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더라. 이러면 그건 큰일이야. 그래서 밤에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와. 다른 바리새인들은 뭐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캐쌌는데, 저거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지금 선생님처럼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자기는 인정한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예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상당히 솔직한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뭐 흔히들 세례라고 부르지만은 본래는 침례입니다. 세례는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침례를 간략하게 줄인 예식이에요. 진짜 예식은 침례 예식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교인을 어떻게 물에 담궈야 돼. 물에 온몸을 담그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물 밖으로 나와. 그게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된다. 이제 그것이 침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면 거듭난 것이라고 다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예수님의 사신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다시 뭐요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제 그런 걸 몰라요. 왜 몰라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다. 이런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개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개념은 뭐밖에 없어요. 그런 거듭나고 뭐 달고 할 거 없이 율법만 잘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너희 인간들은 지금 너 같은 인간으로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돼요?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데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뭐만 잘 지키면? 율법만 잘 지키면. 자, 그런 개념이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율법 같은 거 아무리 잘 지켜봐야 지금 현재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려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 그런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니고데모는 성령이 뭔지 몰라요. 왜?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만 잘 지키면 되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되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네 안에 옛날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성령이 너, 네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 없이 율법만 지키면 오케이라는 생각은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육으로 난 것이고 그거는 육일 뿐이고 너는 지금 성령이 없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받으면 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니고데모는 그 성령이 뭔 줄도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부는지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성령이 안 보여. 그러나 성령은 마음을 열고 거듭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와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모든 생각을 어떻게 진짜 천국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니고데모는 천국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 이거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거고 안 지키면 뭐예요?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대답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잠깐 뛰어넘겠습니다. 2절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자신.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 말은, 천국에 관한 얘기는 나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일을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게 이제 아주 예수님이 그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한방
땅 때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와, 우리가 괜히 따라 나왔어, 씨. 나오니까 마실 물도 없고, 이거 뭐 음식도 맛도 없고, 맨날 뭐, 만나는 먹어야 되고, 씨. 괜히 따라 나왔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냈다? 불뱀을 보냈다. 여러분, 그거를 사실대로 읽으면 안 돼. 불뱀이 나온 것은, 불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막 하나님 따라 나오니까 개고생이야. 괜히 따라 나왔어. 그냥 이집트에 그냥 노예로서 살 걸. 그러면 그거는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게, 다시 사단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단을 선택하니까 사단이 불뱀을 보낸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 무슨 표현이다? 그것도 결국은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한 일을,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가지고 인구수를 계수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단이 했어. 그 사단을 선택한다면 사단한테 가서 물려서 죽으려면 죽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막 물려서 막 죽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모세 선장님, 이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모세에게, 네가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도 그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보는 자는 뭐요? 쳐다보면 살아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장대에 달린 뱀은 뭐예요? 뱀은 죄요, 죄. 그렇죠?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장대에 달리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본즉 다 살더라.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알아라.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리뱀이야. 나를 보면 사는 거지, 율법 잘 지켰다고 사는 것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야,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나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 지금 십자가에 지금 곧 달릴 거야. 내가 그 구리뱀이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하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으면 너희들은 사단한테 물린, 불뱀에게 물린 그런 죄인일지라도 너희는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뭐를 강의를 한 거요? 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니고데모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그렇죠 구리뱀으로 인정한다면 성령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율법 지상주의가 아닌 뭐라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이제 십계명의 서두예요.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줄 텐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 말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부터 시작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어 없어?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예.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탁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도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 너희들을 해방시킨 자는 바로 나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 말부터 시작할까? 나는 지금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는데 이제 나는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것과 같이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실력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왜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지 지금부터 너희 실력으로는 절대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지금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잊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지. 우리에게 우상은 뭐요? 다 돈이요, 출세요, 명예요, 권력이요.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살아. 그죠? 뭐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 앞에 절 안 한다고 또는 뭐 절에 안 간다고 뭐 우상 숭배하는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세상에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고 있잖아. 내가 이 지역에서는 유치원으로서는 이거 할 거야.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그게 다 우상이야. 난 이 지역에서 최고. 나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안 돼.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해. 적어도 난 서울대학을 졸업해야 돼. 저한테는 우상이 뭐였게? 하버드 의과대학. 하버드 의과대학 나왔다 그러면, 와, 의사들 간에 하버드 의대. 그러면 막, 완전히, 존경받아. 그래서, 근데 이제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 못 갔어. 근데, 내가 하버드 의과대학 못 가면 이제 누구를 보내야 돼? 우리 아들을 보내야 내 우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KBS 그 방송 취재팀이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저하고 한 두 달을 온 미국의 유명 의과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들을 찾아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교수들하고 최고 권위자들 교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찍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들이 나의 우상들이었어. 내가 선택한 교수들이야. 이 교수는 이 분야에서 이거. 이 교수는 간 이식 분야에서 이거.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폼 잡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상구가 이런 교수들 세계 최고 권위 각 분야의 최고 권위 교수들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유명한 최고 권위 교수를 만나러 갔어요. 그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갔는데, 와, 이상구의 우상 하버드 의과대학. 감개무량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찍으면 바깥에서부터 찍어요. 이제 걸어 들어가는 장면 찍고 뭐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PD가 박사님 거기 잠깐 서셔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연기야 연기.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오는데 일본 말을 막 하는 그 일본 그 교수들인 것 같아.
일본 교수들이 이제 저 바깥에서 일로 들어와. 나는 안에서 지금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탁 이렇게 폼 잡고 나가니까 이 일본 교수들이 저를 탁 쳐다보는 거야. 부럽다. 야, 저 한국 사람 같은데? 아, 맞아. 내가 교수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예. 네. 그렇게 봐주는데 제가 긴장을 탁 했다고. 그리고 진짜 하버드 대학 교수인 것처럼 폼을 잡고 그러니까 이 일본 교수들이 다 서가지고 저를 부러운 눈으로. 네. 의과대학 교수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 교수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본 교수들 때문에 와 폼 잡았잖아요. 제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잠깐 됐다고. 예수를 믿어도 결국 이 하버드라는 우상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준다. 이 십계명을 준다. 잘 읽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보고. 이거 지킬 수 있어. 왜? 이런 거 안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그것은 자 이제 그래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안 지키면 되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오케이. 나는 토요일날 예배 보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쭉 가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러 공경하면 되지.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할 일 없어. 간음하지 말라. 나는 다른 여자하고 안 잘 거야. 참지 뭐. 이건 도적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열 번째, 맨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마라. 자, 탐내지 마라. 여기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그 이쁜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여러분, 탐 안 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의 그 좋은 거 보고 탐이 하나도 안 난다? 그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좋은 걸 보고 탐을 안 낼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 탐나기 때문이야. 뭐 때문에 간음해? 남의 마누라 탐나기 때문이야. 그 이게 탐내지 말라는 한마디로서 우리는 쫙 해야 돼.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쫙을 안 했어? 뭐라 그래? 탐 안 내면 되지 뭐. 탐 안 내는 이거는 지금 열 번째 계명은 지금 뭐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다 행동 얘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이 탐내지 말라는 행동이 아니라 뭐 어디에 있는 거요? 우리의 본성적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뭐니라?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2장. 그러니까 탐은 뭐든지 네가 탐을 낸다면 너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 실력으로는 너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들 자신으로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그 대가는 뭐예요?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 죽음이야. 자,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면, 받고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 이거 너희들 지킬 수 있으니까 지켜서 천국 가도록 해. 라고 나를 속인 것은 사단이야. 근데 성령이 와서 내가 정신을 딱 차리면 뭐요? 내가 어떻게 탐 안 낼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진짜로 정직해지는 거야. 그럼 난 죽었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리뱀이 되셔야 돼. 그렇죠? 예수가 구리뱀이 됐다는 말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결과로 받아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받아줘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지. 이거를 다 지키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네가 다 잘 지켰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그때 나는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은 뭐다?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구리뱀이 되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야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만 된다. 그거를 꼭 같은 형식으로 구원의 방법.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율법 지킬 수 있어. 나처럼 잘 지키라고. 그래야만 천국 가. 이거를 평생 가르치던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이는 그 율법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보고 뭐요? 이래 본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지킬 수 있네. 그냥 지키지. 지키지. 자기는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뭐예요? 이 율법은, 이는 모든 인간의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다는 말들. 무슨 뜻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탐내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행동으로 간음을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율법, 십계명과 우상숭배하지, 그건 마음의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탐내지 말라, 아니, 간음하지 말라, 자, 도적질 하지 말라도 그거 무엇에 속해? 탐내지 말라에 속해. 탐내면 도적질 한 것과 같다. 저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고 와 했으면 뭐예요? 그거는 간음한 거, 행동으로 간음한 거나 같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야. 그걸 깨달으면 율법을 보고 내가 내 입으로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없다는 말을 이거 어떻게 지켜 그럼?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는 나 자신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걸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서 와 그래서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율법에 대한 모든 생각의 그 격변 완전 뭐요 뒤집어지는 거야.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나 못 지키잖아. 못 지키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 난 이미 심판받은 상태야. 그렇죠? 왜 율법을 못 지켜? 그 못 지키면 죽는 거야. 그럼 심판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뭐를 이미 받은 상태요? 심판받은 상태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린 아직 심판 안 받았다. 나중에 가서 내가 죽을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심판받을 것이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을 과연 내가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그게 아니다는 거지. 니고데모야, 네가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나 간음 안 했어, 나 도적질 안 했어. 그래 가지고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구원을 받을 수가 뭐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와, 율법을 보니까 나는 이때까지 옛날 사도 바울처럼 나 지킬 수 있어.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그러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근데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율법을. 내가 이때까지 지킨 방법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율법.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율법을, 죄는 뭐예요? 율법 지킬 수 없는 게 죄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두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로마서에도 계속 반복하고, 이제 다른 서신서에 가서도 특히 갈라디아서 가면 이 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5장으로 가봅시다. 반복. 보시면. 율법이 가입된 것은, 가장 율법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이유는, 즉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유는 보통 우리들의 이 세속적 생각으로는 율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율법을 공표했다 하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죄를 짓지 마시오. 이 율법을 범하면 뭐요? 감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도 이 세상적 생각으로 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율법을 만들어낼 때는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건 지킬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 지키면 혼난다. 이제 이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아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어떻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탐내지 말라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해본 일 없고. 그렇죠. 그런데 탐내지 마. 탐 많이 냈어, 안 냈어? 와,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죄인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죄로부터. 왜? 율법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안 해? 예수가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해 놓은 것처럼 그 죄로부터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해줄 수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자,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와,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지? 너희들은 가망 없지? 너희들 자신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가 죽는 거야. 그런데 옛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가 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와, 내 율법 잘 지키니까. 그 얘기야,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 지킬 수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상한 소리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무슨 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순종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딱,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죄야. 순종해야 죄가 아니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 그렇죠. 율법 속에 가둬, 어떤 율법에 가둬버려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이야. 그러면 난 꼼짝없이 죽었어. 율법에 가둬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도리는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 대신 희생시켜서 구원하실 길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오직 뭐요?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구리뱀이, 나를 위하여 구리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자,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무슨 저주냐면 율법의 저주예요. 자,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란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율법을 보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저주도 없는데, 율법이 딱 눈앞에 오니까 저주받은 놈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죽을 수,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단 말이야. 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받아서 대신 저주를 받아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자꾸 반복합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는 죄인이야. 그럼 나는 죽었어. 그거를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랬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구리뱀이 되셔서 나 대신 장대에 달려서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구리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요?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 구원을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듭나면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와 3장 보면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는 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구리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럴 때 나는 뭐를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 지금 우리는 영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안 받으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될 운명이야. 죽을 운명이야. 멸망의 운명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요? 멸망될 운명을 타고나. 우린 죽은, 그래서 우리를 죄인 또는 무슨 자?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야 돼. 그 죽은 자였어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거야.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하고 대화 중이요?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이요. 이게 니고데모와 대화의 한 부분이란 걸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요 한 절만 떼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될 자로 태어났다 이거야. 너는 안 믿었으니까 멸망시킨다가 심판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멸망하지 않고. 그런데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자꾸 십자가를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요? 심판하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멸망되도록 되어 있다. 심판은 운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됐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자. 우리는 심판하에 있었다, 이 말이야. 멸망될 운명하에 있었는데, 그 멸망되는 것이 심판이야. 그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네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발견한다. 구리 뱀을 발견했다. 아,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구나. 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은 것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미 나에게 내가 멸망하도록 돼 있는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다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벌써 태어나서부터 벌써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 또 심판을 내가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벌써 심판을 이미 뭐요? 받은 것이다. 과거야. 심판은 과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자,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그 정죄, 제목은 무엇이냐? 무슨 죄로 심판받냐? 곧 빛이 세상에,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게 심판의 제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 믿어서 안 믿어서 안 믿지? 너는 멸망당해.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구리뱀이 되어 주셔도 그거를 어떻게? 나는 저거 안 믿어. 받아들이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뭐 그건 뭐 예수가 나 대신 피 흘려 죽었다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멸망은 결국 자기 자식, 각 인간들의 뭐다? 선택이다. 그 심판은 우리들의 선택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그는 영생을 얻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했으나, 했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아들 거정 피 흘리게 해서 구원을 주셔도 안 받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강제적으로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뭐 무슨 죄는 회개했냐 안 했냐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으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거기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라는 말은 그 믿음,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구원하려 이 세상에 나타났지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대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해 봤잖아요. 노아 홍수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 가족만 딱 태우고 나머지 놈들은 뭐요?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심판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노아 홍수, 무슨 소돔과 고모라를 다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착한 놈은 구원하고 나쁜 놈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태워 죽인다. 홍수로 다 쓸어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전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식으로 조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결국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홍수 온다고 어떻게 타라 타라 선택하라. 그러면 조건 없이 받아준다. 안 타는 거야. 웃기지 마라. 그래서 예수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냥 믿기만 해라. 구리 뱀을 어떻게 하기만 해라? 올려 쳐다보기만 봐라. 안 해. 싫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성령을 받기 전처럼 조건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또 내가 성경을 열면 또 조건적으로 볼까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쌓여서 내공이 쌓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